40대 초반의 백인들인 데이비드와 레이첼 에드워즈 부부는 제커리라는 올해 6살짜리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커리는 한국에서 데려온 입양아입니다. 에드워즈 씨 부부는 아들 제커리가 한인이란 정체성을 느끼고 한인 정서,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센터빌 지역에 집을 사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knew that we wanted to surround him with a Korean community. You know, being super white, there are a lot of parts of him that we just don't share with him. And so we moved to the DC area, and as we got to know it more, we realized Centerville was just a really lovely Korean community that he could be part of, and that would. 센터빌로 이사 오려는 이유가 한인 입양아 아들 때문이라는 스토리를 듣고 부동산 팀을 운영하고 있는 승경호 대표는 셀러즈 마켓이라 집을 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살 수 있게끔 돕기로 다짐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승경호 대표는 특히 부동산 소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은 셀러 측 백인 부동산 소개인이 감동스럽다며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에드워즈 부부가 타운홈을 살 수 있도록 선택해줘 감동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소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도 지금 잊을 수 없는 건 두 백인 부부한테 도움을 준 걸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에이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한인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서로 주면서 그 입양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주려고 너가 커미션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자기는 너무 영광이고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한 40년 부동산 하셨던 백인 할아버지셨거든요. 자기는 너한테서 배우는 게 많다고 열심히 해서 이 집 꼭 살 수 있게 끝까지 마무리 잘 하라고 하셨어요. 마침내 센터빌 타운홈을 사게 된 에드워즈 씨 부부의 스토리를 들은 타이틀 전문 크리스티나 씨 변호사도 무료 서비스를 동참해 감동의 스토리를 하나 더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변호사는 한인 입양아 아들이 한인 정체성과 한인 정신, 한국 문화를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한인타운에 내 집을 산 부모의 열의와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부동산팀의 도움에 발맞춰 무료 서비스로 세틀먼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 그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고 배려를 해준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듣고 타로 쪽에서 이제 세르메노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피를 이제 안 받기로 같이 똑같이 그래서 뭔가를 뭘 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커미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르메노 잘 끝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안 받기로 했어요. 집열세를 건네주고 건네받으며 레이첼 데이비드 에드워즈 부부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 승경호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팀원 등 모두가 한인 입양아를 둔 백인 부모의 사려 깊은 사랑과 행동에 감동받은 부동산 회사, 타이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선순환돼 감동의 스토리를 썼다는 데 만면의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